예, 현재 전반 쪽 지역에서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특히는 일부 지역에서 이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견되는 이 기상 상태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현재까지 내린 비량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지역들에서 시간당 4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이 강원도 평강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도 내렸습니다. 한편 이거 8월 1일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이 태풍 4호, 이 태풍 4호가 지금 이동해 가지고 중국 절강성 부근에 지금 상륙해서 거기에 지금 도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풍이 약해져가지고, 저기압으로 약해져가지고, 우리나라 이 중부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태풍이 몰고 들어오는 이 덥고 습한 공기가 여기에 보충되면서 우리나라 부근에서 활동하는 장마전선이 세기를 더 강화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로 해서 이 전반적 이 전국의 여러 지역들에서 이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이거 예견하고 있는데, 특히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개성시와 자강도 남부, 강원도 내륙 지역들에서는 그리고 일부 지역들에서 이제 500mm 이상까지 폭우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이거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